국세청이 2015년 달라지는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 일부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의 범위를 올해부터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제도도 도입해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신청 기한이며 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을 비롯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